지난 10년 동안에 이럴 때 정말 노무현이 있었으면 하고 느꼈던 마음, 중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그래서 아, 예. 너무 없어서 아쉬웠던 생각이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매 순간이 아쉬웠죠. 저 개인적인 소회인데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되게 괜찮은 토론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에게 매우 다양한 형태의 그런 지적 자극을 주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사법시험을 안 하고 공부를 하셨으면 되게 괜찮은 연구자가 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분이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매 순간 아쉬웠어요. 안 계셔서 아쉽지 않을 때가 거의 하루도 없었다. 저 개인적인 소행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걸 들으셨으면 뭐라고 반응을 하셨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서 생각해 보거든요. 어떨 때는 이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모르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 저한테 만날 때마다 상당히 괜찮은 지적 자극을 주셨던 분이 안 계셔서 저는 글 쓰는 사람으로서 많이 아쉬워요. 지금도. 지금 안 돌아가시고 살아계셨으면 되게 재밌을 텐데. 그럼 예, 제가 며칠 전에 대화의 기회에 나왔는데 그런 프로도 좀 나오셔가지고 좋은 얘기도 좀 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런 점들이 아쉽죠. 그냥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람들과 정서적인, 직접적인 교류를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것도 아주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마음이 그러네요. 예. 네. 다 하셨으면 이제 마지막 혹시 그래도 꼭 하실 때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해도 네. 되겠죠? 네. 이병우의 정선 부장님 10년 전으로 만약에 돌아가실 수 있다면 그때는 노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는 그때는 이사장께서 1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돌아가시기 전 상황이요? 예. 그때로 돌아가기 싫죠. 네, 그때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10년 전 이맘때 검찰 조사를 갖고 오셔서 검찰에서 기소도 안 하고 그 불기소도 안 하고 아무 결정도 안 하고 계속 이상한 정보들을 흘려서 인격적 모욕을 주던 시점이에요. 그때 이때가 제가 소위 독대 마지막으로 저 혼자서 찾아뵙던 날이 4월 19일이었어요. 이제 10년 전 4월 19일이요. 네. 그때 여러 가지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즐겁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때 간 거여서 되게 한 3시간 동안 많이 웃으시게 해드렸어요. 여사님하고 같이 셋이서 앉아가지고 만약 10년 전으로 간다면 가기 싫지만 예 지금이 그때라면 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가서 다만 몇 시간이라도 살아오면서 함께 겪었던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잠시라도 웃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죠, 다시. 근데 이제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예, 생각하기에, 예, 생각해도 좀 힘들어요. 예. 힘들긴 한데, 만약 그렇다면, 예, 그때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예,
만들어드리고 싶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어서 그런지 그 옛날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10주기에 불을 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발랄하게 나가야 되는데 나쁘네요. 그런 질문을 주시고 예, 다음 기다린다고 했던 그런 질문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